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골든디스크 시상식 잘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 소녀시대 본상 그리고 태연 본상 둘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려고 라이브 켰어요. 안녕? 탱구 안녕? 안녕? 아, 밖에 정말 춥더라고요. 아까 온도를 보는데 영하 12도였어. 오늘 다들 추운데도 이렇게 현장에서 응원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반가웠어요. 저도 오랜만에 가수분들 이렇게 앞에서 노래하는 거 보고 또 크리스마스 공연 이후로 관객분들 앞에서 인사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기운 많이 받고 왔어요. 동료들도 오랜만에 다들 만났고, 와, 약간 후기라고 해야 되나? 오늘 하루에 대한 뒤풀이를 하기 위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안녕, 누나, 안녕. 골든디스크는 정말 매년 하는 것 같아. 한 4년? 5년 연속인가? 매년 본상을, 받고, 큰 상도 받았었고, 그러는 것 같아. 아, 그 열이 아직 뜨겁지? 온몸이. 아직도 이 열기에 몸이 안 식었나. 오늘 혼자 있으니까 정말, 역시나 그 혼자 있을 때그 느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몇달 전, 뭐 작년이랑 또 다른 것 같아. 이게 작년이랑 이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혼자라서 약간 뭐 뻘쭘하고 뭐 그런 건 있는데 낯설지는 않았어요. 다들 아는 뭐 후배들이고 다들 아는 가족들이고 해서 그나마 좀 뭔가 가족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반 친구들은 아닌데 어쨌든 동갑내기 친구들이니까 그냥 우리는 같은 무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소시도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그쵸? 저도. 근데 오늘 뭐 제가 대신해서 소시의 상까지, 홀리데이, 올나잇 상까지 제가 오늘 받아서, 아, 멤버들이, 진짜 같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래도 또 많이 지켜봐주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멤버들 뭐 하나, 여기 부를까? 초대할 수 있죠? 왠지 지금 보고 있을 거, 안 보겠지, 지금?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갑자기 막 쏟아지는데? 못하겠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익혀서 할게요. 지금 왠지 초대하면 아무도 안 받을 것 같아. 만약 보고 있다면 댓글을 달아라. 그렇다면 초대하겠다. 소시여, 일어나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되게 정신 없었지만 정신 차리려고 노력했고. 약간 뭐 어색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참느라 좀 힘들었어요. 눈물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언제, 글쎄, 모르겠네. 늘 옆에는 팬들이 있어요. 맞아요. 늘제 옆엔 여러분들이 있죠. 항상 좋은 음악을 줘서 고마워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제가 움직이는 이유는 다 진짜 덕분이니까, 저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내가 못한 말이 뭐가 있나? 저는 그 시간이 자꾸 가는 게 며칠 전부터 너무 아쉬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는 1초, 2초 사이에도 시간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못한 말이 있다면 꼭 해주고 싶고 그래요. 표현하고 싶고. 저도 언니 못 보는 날마다 아쉬워요. 맨날 와요. 제가 맨날, 그쵸. 맨날 인스타를, 그쵸. 할수 있으면 좋은데. 라이브를 맨날 할순 없으니까. 최근에 이런 시간이나 표현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되게 어렸을 때는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서 이제서야 이게 여유라고 해야 되나? 여유? 글쎄, 경험이 쌓여서 그런 건지 이제서야 좀 한숨 돌리고 생각해볼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후배 가수들도 보면 지금 너무 정신없고 바쁘고 피곤하고 치열하겠지만 그냥 같이 옆에 있는 멤버들 손한 번이라도 더 잡고 한 번이라도 더 화이팅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하고 흔한 선배의 말일 수 있겠지만 친구들이 꼭 느껴줬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그리고 뭐 언젠가는 알아주겠죠, 뭐. 저도 항상 뭐 느꼈던 거지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요. 오늘 제가 수상소감에서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뭔가 상을 받는다는 거, 한 앨범을 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정말, 가장 첫 번째는 많이 찾아주시고, 들어주시고, 궁금해해 주시고, 그런
우리 팬들, 그리고 대중분들, 네. 그분들께 가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우리라고 말하자면, 이제 가수들, 그리고 제 옆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우리 소속사, 뭐 회사 스태프분들. 근데 그 스텝이라는 단어에 다 이렇게 다 뭐라고 해야 돼? 포함이 되는 게참 아쉬워요. 너무나 수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이렇게 한분한분 말씀드리고 싶지만 진짜 너무 많은 분야, 부분, 부서들 막 이런 데서 도움을 주고 계셔서 또 방송인지라 시간도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음껏 양껏 수상소감을 하지는 못하는데 다들 네. 주변에 계시는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 다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대표로 그냥 이렇게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결과물을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했는데. 그래서 결코 전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다 같이 만든 팀이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항상 주변에 계시는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는 우리 팬들도 소녀시대 멤버처럼 한 팀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정말 팀이라는 말이 안 어울리지 않는 소녀시대와 팬들은 우리 팬 소아는 정말 한 팀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응원하는 거 알죠? 하셨어요. 네, 고마워요. 우린 한팀 오래가유 하셨어요. 그래요, 오래가유. 오랜만에 집이 조용하고 좋네요. 집에 있는 개돌이들은 잠시 엄마의 품으로 갔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혼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We are team. This is not a competition. 아, forever. 언니가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오래 가자, 우리 함께. 요. 혼자 있으면 주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혼자 있으면 진짜 뭐안 해요. 저 가끔 혼자 있을 때 원래 막 음악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음악도 좀 귀가 쉬고 싶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정말 조용하게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적막함이 또 너무 오래 가면 너무 적막해지니까 일부러 괜히 TV도 틀어놓고 막 그럴 때 있어요. 이모티콘으로 막 계속 대화를 해주시고.